요즘은요, 이렇게 단독으로 있지 않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짝짓기 맞아요. 하듯이 같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칼슘이랑 비타민 D, 뭐 이런 마그네슘? 식으로. 예, 네, 그렇죠. 마그네슘. 그렇게 같이 먹는 게 좋은 영양제들이 있나 보죠? 아, 물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대표적이에요. 칼슘만 많이 드시게 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혈중을 떠돌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고함량 드실 때는 혈관에 석회화를 만들기도 해서 도리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몇 년에 점점 나와서 아주 이슈였거든요. 그때 마그네슘을 같이 드셔주시면 마그네슘이 칼슘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물론 다양한 기전이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서로 같이 섞였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하고 같이 먹으면 서로 보호해줘요. 다 항산화 성분들이잖아요. 서로 보호하는 효과들도 있고요. 대체로 영양제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요. 어쩌면은 같이 먹고 따로 먹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볼 이렇게 때. 뭐 상극이다 뭐 이런 거는 역시 없군요. 있죠. 아, 있어요? 있죠. 근데 상극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요. 칼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철분하고 같이 먹으면 얘들이 같이 들어가요, 또 얘들은. 서로 도와준다기보다는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철분이나 칼슘을 빨리 많이 흡수하셔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적절치 않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타민 C하고 셀레늄이라고 하는 요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는데 셀레늄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서로 잡아요. 비타민 C 입장에서는 셀레늄을 금속으로 생각을 해서 무기질이니까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경향들, 서로 방해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영양제들도 분명히 있죠.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잘 어울리는 영양제 중에 대표적인 거는 또 철분하고 비타민C가 있죠. 저희가 병원에서 철분 부족하신 분들 철분제 처방해 드릴 때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철분의 흡수를 돕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상극과 상생을 하는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드셔도 되고요.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효율을 따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